사진 KBS ETV 월화 드라마 국민 여러분 방송 화면 캡처 국민 여러분 에서 최시원이 거친 발차기를 하는 이유영의 모습을 보며 빠져들었다. 1일 오후 첫 방송된 KBS ETV 월화 드라마 국민 여러분 극본 한정은 연출 김정현 제작 몬스터 유니온 원 콘텐츠에서는 사기꾼 양정국 최시원 분이 결혼을 하려던 여자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시리에 빠졌다. 이날 양정국은 사기를 친 후 여자친구와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. 그러나 양정국은 곧 시리에 빠졌다. 여자친구가 사라진 것. 희진은 그 시간에 공항에 있었고 이별을 고했다. 양정국은 사기를 당한 후 시리에 빠진 후 클럽에 갔다.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대 위에서 발차기를 하는 여자를 보게 됐다.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김미영이 유형분이었다. 김미영 역시 바람핀 남자친구 때문에 잔뜩 속이 상해 있던 상황이었고 남자들과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. 양정국은 맨 앞에서 펼쳐진 김미영의 강렬한 모습에 넋을 잃었고 흠뻑 빠져든 모습을 보였다.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지 궁금케 하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.